가방 회식에 걷어내기까지? 근데 지금은 돌리기엔 카드가 너무 많고 보스는 잡아야 각이 나올 텐데. 심지어 보스는 상태 이상도 넣네. 진정이 안 된다. 제발 선생님. 아, 이거 해식의 무한 각이네. 리얼 각이네. 원구멘, 편향, 증폭, 전타, 3장. 이걸 3장을 안주네. 근데 핵배터리로 이제 제거만 여기 제거. 가다가 목숨 제거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연막탄 치고 튀면 됨. 길이 번개고체 꼴랑 아지직 하나밖에 없다. 번개고체도 아니지. 저건 파지직이지. 아이스 개빡치네. 아니 현실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 정도면은 뭘 강화해야 되지? 재활용 하나 주면 돌텐데 순수 주구나. 파지직 강화가 좀 급하겠네. 멘탈
멘탈 챙겨야 되는데. 내 멘탈 어디 갔어? 야근할 때 쓰기. 빠지지기 빨리 간 것 같아야 되는데. 아이, 아씨, 아이, 저봐 저거. 안 돼.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은 힐은 안 하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당연하지. 백소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안녕하세요. 이거 골칫거리 타기 전에는 안 돌아감. 일단 해시계 이스택을 사놓자.
한 장만 제거 더하면. 첫 턴에 도니까. 이제 파지식도 강화할 거고. 근데 이제 슬슬 덱에다가 메아리 넣고 메아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이쪽으로 왔음? 제정신임? 뭐두 번째 턴에 돌리면 되지. 가루가 된 멘탈. 자네가 나왔을까? 아, 맞다, 아직. 아직 골칫거리 있으면 안 돌아오지. 탐색 수비 투입기. 그리고 이제 메아리 놓고 메아리 써야지. 메아리 언제 몇번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는 대로 다 쓰자.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도 제거가 안 되겠네.
제거 하나 더 해야 첫 턴에 도는데. 추락하면 안 되겠니? 이걸 추락을 못하네. 첫 턴에 미친 듯이 때리는 메리 까먹었다. 온전치 못한 정신은 이 귀한 걸, 이렇게 귀한 걸 주시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도 제거가 되지. 제거되고 나면은 한 턴에, 첫 턴에 바로 보안 가방도 있으니까 덜 말리고, 안 말리진 않겠지만. 왜 안 돌아? 아, 원래 안 돌아? 아, 원래 안 돌. 걷어내기를 써야 도는구나. 말을 잊지 못하는 으이. 아이고 세상에. 이게 먹어 바로 먹어. 다행이다. 아이 다행이긴 한데 별개로 이게 안돼. 다행이 아니야. 하긴 얘는 그냥 내기 미친듯이 올리고 존버하면 잡는 애긴 한데.
무한 돌릴 것도 없던. 바지직의 천지가 뒤흔들리는구나. 이제 드디어 담배 들어가면은 첫 턴의 무한. 조각 모음 필요 없지 않나? 괜히 말리기만 할 텐데. 내가 저주받은 열쇠가 아니었구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빅 파지직맨. 아니지, 여기서 회상을 하고 강하다 파지직. 메아리오. 괜히 명중을 쓰려다가
테스의 미션 내용이 뭘까? 테스. He's sleeping. 점투. 이런. 캐릭터별로 각각 다른 미션이 준비되어 있죠. 명중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명중은 어차피 저거 들어도 명중 들고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대체 미션이 뭘까? 대체 아이스크림.
31. 안 돼. 이럴 순 없어. 망겜. 보스 전투는 아닌게 아직 심장 살아있는데 실패면은 얘는 별로 안 중요. 심장 허접색 허접색. 마지막에 담배까지 뜨면서. 근데 그 시드 자체가 회식의 가방 1막에서 다 나오는 시드니까 다른 캐릭으로 해도 어느정도는 다 되겠다. 심지어 담배도 담배가 6번째? 5번째 유물? 5번째 유물 담배고. 아니 이제 병불꽃 나온거 하면은 6번째 담배 나오고 1막에서 의식이 가방 나오는 미친 시드. 창방에서 주판도 얹어준다고.